하버드 대학 팬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이제 미국 대학의 신입생의 그 어플라이가 얼리가 끝났고 레귤러가 곧 들어가면서 지금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이 편입 어플라이를 하고 있어요. 마감이 2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학교별로 편입 마감이 이루어집니다. 신입생들은 3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 이제 합격자 발표를 받지만은 이제 편입생들은 5월 말경에 이제 그 편입 합격자 결과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서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에 지원하 편입을 하려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대학의 그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1학년 때 자기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가지 못한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학생들의 약 30%가 위로 옮겨가요. 그 가운데 정점 있는 학교가 하버드, 스탠포드, MIT, 프린스턴, 이런 학교죠. 하버드도 매년 소수의 뛰어난 학생을 편입으로 받아들여요. 몇 명쯤 될까요? 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12명 내외입니다. 작죠? 한 학년이 보통 1,690명 정도가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 12자리가 비는 거죠. 근데 하버드대학은 워낙 똑똑한 애들이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는데 이 편입에서는 똑똑한 아이보다는 조금 특별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미국의 밀리터리 서비스를 끝낸 퇴역 군인들이 1순위입니다. 근데 그 프린스턴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요, 이 군인들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말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한 학생들을 뽑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1, 2학년을 마치고 밀리터리 서비스를 갔다가 돌아온 학생들이 1순위예요. 사실 보면 프린스턴도 그래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물론 다른 대학에서 1년 이상 2년 이하에 그러니까 2학년까지 마친 애들이 3학년으로 편입을 하거나 1학년 마친 애들이 2학년을 편입해 3학년은 안 받아주거든요. 하버드는. 그래서 이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편입해서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 자, 그러면 국제학생은요? 예. 국제학생도 똑같이 미국 시민권자 학생들과 똑같이 취급되고 재정보조도 똑같이 줍니다. 하버드는 그 재정보조를 달라고 해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버드는 우린 이런 학생을 뽑을 거야 라고 기준을 딱 세우는데 평균 12명 이하의 학생들이 편입에 성공하고 있는데 대학은 1. 편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입증된 학생을 뽑겠다. 참 주관적이죠. 그럼 하버드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편입을 해야 될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가 있는 학생을 뽑겠다. 2번.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매우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 3번. 이거 중요합니다. 강력한 교수 추천서 있는 학생을 뽑겠다. 이게 3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주립대학으로 간 아이들은 이게 강력한 추천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립대학에서 하버드 가기가 쉽지. UC 버클리, UCLA, 데이비스, 어바인, 무슨 미시간, 뭐 OSU, 텍사스 등 몇만 명 있는 학교에서는 강력한 교수 추천서가 나올 수 없죠. 왜? 교수 학생이 못 만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1,500여 명이 지원을 하고 12명이 합격을 합니다. 그럼 편입 자격은 어떻게 되냐? 4년제 대학에서 적어도 연속적으로 1년 이상을 이수하고 2학년 이하, 3학년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학년까지 마친 학생이 3학년으로, 1학년까지 마친 학생이 2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셨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뭐 직업이나 전문이나 기술이나 온라인 계통에 CC를 다니는 학생들은 편입이 안 돼요. 대학에서도 기술대학이 안 돼요.
이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편입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멀한 4년제 대학과 편입을 위한 CC에서 한 애들은 된다는 얘기죠. 워싱턴 스테이트에 가면은 12학년 학생들이 카우지에이트 코스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워싱턴 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12학년을 졸업하고 있는데 대학교 2년 과정을 마친처럼 학점을 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CC와 고등학교 이렇게 합쳐진 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 출신들은 하버드대학에 편입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일반 대학으로 가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근데 하버드대학은 그런 학생을 안 받아준다는 것이죠. 그 지원 시기는 3월 1일까지입니다. 마감은 3월 1일인데 그 이전에 원서 및 재정 지원 신청을 CSF 프로파일 써야 되니까 마감이 3월 1일이라고 3월 1일 넣지 마시고요. 2월 1일, 1월 중순에 넣으세요. 그래야 충분히 대학에서 뭐죠? 합격자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일반 대학들의 합격 편입 합격자 발표가 5월 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6월 달에 합니다. 하버드는. 그래서 일찍 자료를 제출한다고 일찍 합격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누락된 문서를 추적하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일찍 원서를 내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원서를 내야 되냐? 원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이 요구하는 Supplement for Common Application. Application, 그 Common App 뒤에 있는 부가 원서를 써야 되고 왜 편입하냐는 뭘 내야 돼요? 에세이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트랜스퍼 학생들에게는 SAT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금년에 22년부터 26년 사이에 트랜스퍼 한 학생들은 안 받습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과거에 SAT를 받다면 내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IB나 AP 시험 결과가 있으면 내세요. 유리합니다. 근데 그건 옵셔널입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카우지에서 이제 현재 다니는 학교의 딘석은 레지스터스 리포트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오피셜 트랜스크립트 뭐죠? 네, 대학교 성적표 내세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성적표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다니는 대학의 교수 추천서, 강력한 교수 추천서 두 개를 내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미래교육부서는 이렇게 하버대학뿐이 아니라 다른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하려는 학생들이 많이 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버대학 알려드렸죠? 다른 대학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한 학생들, 하버드는 워낙 작지만은 몇몇 대학들은 1학년 입학보다 편입의 합격률이 훨씬 높은 대학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와슈 같은 대학이 그래요. 코넬 같은 대학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 안 된다면 코넬 대학이나 와슈 대학 같은 곳으로 편입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다니는 대학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 편입 시도하세요. 지금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한국의 대학을 다니는 네. 해외고 출신의 네. 학생들이 하버드를 비롯한 와슈, 코넬에 편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정보조도 가능합니다. 예, 한 예로 작년에 중앙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 편입한 대학을 검역하지 않겠습니다. 상위권 학교인데 6만 달러를 받아서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학생은 정말 중앙대학교 성적이 좋았어요. 기회가 있다. 있다. 분명하고도 네. 확실히 있다. 고맙습니다. 네.